일단 선방이라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본인들에게 캐슬 사이트는 서로 하지 말자. 이제 스페이스를 이게... 누르고 왼쪽 클릭 누르려다가 그렇죠. 오! 크라우! 본인도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어요. 아, 흡족하죠. 아, 나 좀 쩐다. 예. 이건 스스로 나 쩔었다고 생각해요. 아, 쩔었어요. 네. 자, 그리고 킬 크레이지 보이. 어? 네. 방패가? 오, 뜬게 없죠? 방패가 있는데 이러면서. 자, 그래도 크라우도 킬을 하나 짜냅니다. 그렇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맵피 잡아냈고요. 성광탄으로 수라게트 제거하는 동시에 두 번째. 크라우! 여유가 넘칩니다. 예,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세어라. 아, 아자미를 잡아버립니다. 지르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어라. 크레이지 보이 다운이지만 일단 2대2. 아. 자, 과연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크라운? 살리고 싶은 입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야, 크라운 결국 또 마무리. 트리플 킬이네요. 전전하면 누락. 위치가 발빠르게 파괴되고. 아, 에임이 약간 빗나가면서. 아, 이번 게임은 진짜 크라운 선수가 거의 뭐 8알은 다 있죠. 예. 들어가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충격수류탄 혹은 월샷이 날려올 수 있는 구성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드론 잡으려다가 예고가 잡혔어요. 크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강조폭을 가져온 이유는 없고요. 스모크도 잡아냈고요. 와, 이거 날라가 말이. 아자미 마저 한 명 남았습니다. 이미 설치는 들어가기 시작하고 로이보이 선수가 거의 뭐 더블 트리플. 이제는 터널에 갇혔죠. 이러면. 네, 위치 나왔고 갇힌 거죠. 그렇죠. 에이스 박스 뒤에 있는 인원도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매피의 현란한 피킹. 원총까지 맵이 이 여유로움 편하게 열었네요. 동시에 쪽에 있는 에이지스 바로 믿고 들어가지만 오 맵이 두 마리 잡아냈고요. 맵이 와 맵이가 그냥 가스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설치예요. 이제 1분도 안 지났는데 설치가 됐어요. 맵이는 잡혔지만 계속해서 트레이드. 크라운 공격적으로 나가보지만 잡힙니다. 레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리한 각이죠. 아, 이게 대처의 EMP가 뜬금없이 이제 드론 구멍 쪽 앞쪽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활용이 됐을 때 뭔가 느낌이 맞죠. 아, 이거 밀겠구나. 네. 특유의 빠른 기동력 그리고 매피의 에임으로 사실상 매피가 도구가 된 거죠. 그렇죠. 대처 EMP를 통해서 매피 큰 피해 그리고 가드가 크레이지 보이 잡아냈고요. 내려오면서 그 다음 상황 이게 멀었어요. 하지만 팀원 섬광의 눈이 약간 먼 것 같죠? 이게 화면이 그 전환이 된 건지 우당탕탕. 아 이게 방탄 아 강화벽 뒤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이겨낸 노력까지. 방금 에임이 빗나간 거를 만회하듯 깔끔하게 정말 본인이 구스로 제거를 하고 벽까지 바닥까지 열어버리는. 이게 아무래도 바닥이 뚫리다 보니까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자 이제 집속탄 들어갑니다. 이게 또 마린 선수가 충격술탄! 네, 아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았습니다. 대체 EMP를 활용해서 일단 벤시를 무력화한 뒤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요. 로이보이 이미 스모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 여유가 좋습니다. 크라운 완벽한 라운드 가나요? 자 이번 지하는 세우라 확실하게 프랩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 아 이게 첫 번째 매치를 가져올 때는 크라운 선수가 이번에는 사실상 마린 선수가 해결해 주었네요. 네 깔끔합니다. 지금 이쯤 되면 철조망 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위로 올라가도 저 위치면 네. 크라운 잡아내네요. 가두고 있는 크레이지 보이 선수를 근데 타격을 좀 입었지만 이러면 자연스럽게 병찬 진입이 되어야만 하고요. 넘어오다가 잡힙니다. 바로 교환. 네, 인원수를 좀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발목짝을 밑에서 엎드려서 보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창문각! 창문각 생각 못했고요. 설치를 보이지 않게 약간 뒤쪽에서 누르기는 하는데 가드가 이렇게 잡으면 설치 이후에 그렇죠. 종의 마무리까지.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도 오를 좀 세게 임이었어요. 이거 세어라 선수가 만약 잡히지 않았더라면. 자 그래도 프랩 3대3을 만들어줍니다. 충수 작업도 되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게. 그렇죠. 복도로 그 사이에 노랑 나와가지고 가스탄을 숨어서. 하지만 크라운 선수 아직까지 발수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방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어라 선수가 버티기가 그래도 뒤로 들어오면 시간 없어서 바로 눌러본데 가스탄 이러면 시간이 없죠. 이거 기다리면 돼요. 숨죠 로이보이. 그렇죠. 디퓨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남아있는 게 로이보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정말 침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보여줬잖아요. 이거 그냥 바로 달려가는 거죠? 바로 달려가지고 노란 선수 안정적인 35발의 힘으로 이게 일단 보겠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좀 들어와야만 하는데 자 그래도 3대3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클래시 뒤잡아주고요. 팀킬까지 났어요. 근데 그렇죠. 팀킬 나온 것도 맛있겠네요. 네.
언디. 라이언의 이 언디와 동시에. 어 이거 노란 피칭이 넘으니까 대충 알고는 있죠. 대발리. 와 1대1 싸움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거 오른이야. 그래도 다행인 게 때마침 방탄캠 이런 게 아예 없는 조합이어서 시야가 없어요. 아 그리고 동시에 충격수로 터지는 동시에 디퓨즈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트립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각이 너무 그렇죠. 좋아요. 가드. 네. 가드. 오. 어 빠지는 걸 확인하고. 와, 와 드발리. 드발리 빈틈이 없습니다. 피지컬론. 그렇죠. 아, 주로 있는 위치. 폭탄 뒤 한번. 아 미치겠어요. 고압선. 고압선.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갈 것 같은데요. 제대로 들어갑니다. 정확합니다 마린. 브레비 스포츠. 한번 확인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게 해설이 말하는 것처럼 샌드위치 푸시 할 때 고압선 작업 노리겠지. 이거는 프랩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프랩 네. 밀리지 않습니다. 전자 남았고 디퓨 설치를 크라운 선수가 시도를 곧 하기도 전에. 예. 그렇죠. 아, 저 붙어있는 C4 이번에도 아 와우.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 터졌고 C4? 하나 더 아니네요. 사용했네요. 와 과감하게 로이보이 대처 트리그까지 사용을 해보려 했으나 그리고 뱀지 시스템 C4이기 때문에 300 쪽의 인원이 한 번 더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오버 C4도 조심해야 되고요. 오 동강동강 오 그래도 트레이드 만들어주고요. 자 디퓨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명 남았고요. 각이 너무 많죠. 네 경기는 5대5 동점이 됩니다. 네 확인이 확인 절차가 아, 스킨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타이... 지금 네. 나왔는데 프랩 선수 중 한 명이 익스트랙션 그 헬멧을 헬멧을 아, 예, 아 이게 써서... 복장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이 좀 어려웠나 보군요. 예. 예, 8라운드에 이겼던 라운드. 예. 브레비 스포츠가 이겼던 라운드. 네, 이겼던 뭐, 라운드를 이게 지금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6대 4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이렇게 된다면 클래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드말리 또다시 키플레이어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버 쪽에서도 인원이 전부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발코니 죽어서 각도 안 만들어지고요. 아 이거 인원이 줄게 되면 클래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게 됩니다. 클래시가 또 샷건이기 때문에 맵비 선수 뒤쪽에서 인원 쫓아왔고요. 어 이거 마지막까지 잡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잡고 싶을 겁니다. 각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 클래시가 오히려 카보케 잡히게 되면서 마린 선수가 옥상 쪽에서 머리를 노려주었죠. 아 체력이 너무 적습니다. 크레이지 문 선수와 맵피 선수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한 점 차이로 쫓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놨는데요. 프랩 아 남았어요. 프랩 야 드발리 트랩을 밟기 전에 야 이렇게 스킨 이슈가 있어서 라운드를 한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따라간 데도 놀랍니다. 그리고 이 외벽에서 드론 인원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 네 쫑 어 맵피 첫 번째 킬을 차고에서 노렸습니다. 늦게 쐈는데 와 드말리 2층인 인원을 그렇죠. 이렇게 네 크레이지보이가 1층에서 함께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창문과 아 심지어 키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안전하게 올 수 있었네요. 있었더라도 틀렸어도 네. 이거는 이거를 네, 뚫었어도 거였죠. 이거는 볼 수가 없었네요. 아, 야잠이 정말 대단한 이 밖에 쪽에 설치한 거 보니까 미리 설치해놨네요. 와 그래도 마린 이걸 풀어냅니다. 아 네 저 체력이 일단 그래도 양각을 풀었다는 게 좀 좋았는데 네 바로 잡혀버리고 말았네. 아 다시 한번 양각 또 채우러 갑니다. 세월아 또 지금 몇 차면 차고 1층에서 뭐 볼 수도 있고 아 이게 그래도 점수 1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가스를 뚫고 들어가보려 했지만 뚫리지 않았습니다. 7대5 스피어 게이밍 2연승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스피어 게이밍 2연승에 성공했고요. 승점 6점이 됐습니다. 그들의 POG를 공개합니다. 네. 아 맵이 뭐 거의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네. 청소를 해버리겠다. 예. 청소기를 또 들고 있습니다. 진짜 다 쓸고 있죠.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